삼촌 뭐해? 아 삼촌 게임이야 게임. 아 삼촌 아 실수해 지금 레벨업 순간이 아니 진짜. 야 삼촌 지금 중요한 전화 잠깐. 삼촌 응. 엄마가 뭐라고 했어? 나랑 놀아주고 있으려고.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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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하고 놀까? 삼촌 어렸을 땐 뭐하고 놀았어? 삼촌이 어렸을 땐 말이야. 아 그렇지 그거하고 놀자. 삼촌이 조카 보러 왔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재밌겠는걸. 아 아니지 삼촌 아빠 할아버지가 어릴 때 즐겼던 놀이가 하나 있지. 바로 구슬치기. 집에서 어떻게 구슬치기를 하냐고? 다 방법이 있어! 심심해. 답답하단 말이야. 가서 가서 우리 나 줄넘기 할까? 줄넘기? 싫어. 축구 축구 축구.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니 찬이를 위해서 재밌게 놀 방법이 없을까? 오 이런 이런 내가 필요한 순간이 왔군. 이거면 집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다고. 같이 동전 축구 한번 해볼까? 중요한 기회를 한다 이게 안 돼. 기회는 내일 또. 아 됐어. 아 진짜 싫어. 아 나 잠깐만. 아 기만이야. 어 기만. 어 우리 또 뭐야 저거. 아 뭔데 뭔데. 아 나. 진짜 싫어. 아 진짜. 아 좋아. 아 나 싫다고. 아 진짜 나 몰라. 아. 뭔데 한 번만 잘한다니까. 진짜. 아니. 세상의 모든 오빠들 동생을 아주 잘 보살펴주고 있지. 너도 그렇지 않아? 자, 바로 지금 여기 오빠와 동생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추억의 놀이가 있어. 바로 잠잠참! 잠잠참이 뭐냐고? 내가 보여줄게. 잘 봐! 잠잠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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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참!
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니? 어렸을 적 가족들의 추억놀이로 친구들과 즐겨보자고!